한국 걸그룹 역사의 핫 이슈로서 장식을 했습니다. 포미닛의 현아! 자, 우리 현아 씨가 뭐가 이렇게 참고 살기가 뭐 이렇게 살기? 전 8살 때 처음으로 이제 연기라는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오디션 보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순풍산부인과나 뭐 예. 이런데 엑스트라로 출연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. 예. 예. 처음 얘기 드리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그 맛을.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때면 제 나이가 10살이었는데도 예. 아버지가 저를 대학로에 데리고 가시면 안 됐었어요. 근데 처음에 제 손을 잡고 대학로를 이렇게 가셨는데 거기에 비보잉을 하는 오빠들께서 음악 틀고 춤을 추고 하는데 와 이거는 제 거다 싶은 거잖아요. 막, 와 어렸을 때 그런 찌릿함을 느꼈거든요. 네. 그때부터 이제 매일 부모님을 졸랐어요. 집안 여건이 그렇게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어린 나이에 제가 너무 부모님한테 이렇게 조르니까 댄스 스쿨에 가게 됐는데 와 들어가는 순간 진짜 대박 막 이런 거죠. 어떤 기분이 네. 이제 머리부터 막 발끝까지 웨이브를 하고 있고 막 손도 꺾기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와 저걸 내가 내 몸으로 할 수 있을까?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매일 그렇게 3, 4년간 연습을 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솔직히 그때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펜을 완전히 놨어요. 저는 공부하기 싫었거든요. 네, 저는 제 길이 확고히 정해져 있었고 아 나는 춤 하나로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만 아유, 그런 생각을 자신감이, 갖고 있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기말 1학기 기말고사 때 그때 제가 펜을 놨어요.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들어. 지금 되게 네, 지금 아버지가 넌 도대체 뭐가 되고 싶냐고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네가 원하는 게 뭐고 네가 하고자 하는 게 뭐고 이러다가 네 머리에 똥만 차겠다 네, 이렇게 머리에 드는 게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그럼 이렇게 잠깐만요 가이씨는 왜 그렇게 방구 웃는 거예요? 아버님도 그러셨어요? 아, 똑같은 얘기 들은 적이 있나요? 아 언니 지금 솔직하게 가이씨 아버님에게 그 소리 들은 적 있어요? 네 머리는 뭐가 찼니? 아,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. 예. 중학교 2학년이면 15살이고 반항심에 부모님한테 다 때려치겠다고 말은 했지만 저는 속으로는 아, 아빠 저 정말 춤이 추고 싶어요. 저는 무대가 서고 싶어요. 무대 아니면 안 되는 애예요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차마 그 자존심이 안 스그러지는 거예요. 참 바보 같았는데 그러고 나서 되게 심하게 울면서 방에 들어갔어요. 계속 소리 질러서 제가 진짜 성격이 더러워가지고요. 소리 질러서 울고 막 이랬는데 제 방 컴퓨터에서 배경음악이 나오는 거예요. 예. 비욘세의 크레이지 러브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런 건데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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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 노래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울고 있는데 발은 리듬을 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자기도 모르게 박자 리듬을 타고 있더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울고 있었고 아 다 때려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제 자신이 되게 웃겼어요.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부모님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크면서 이제 점점 느껴가지만 그때는 몰랐었어요, 솔직히. 그래서 되게 죄송스러운데 근데 제가 원래 이런 말을 잘 못해요.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합니다. 그래서 내 몸은 리듬을 타고 있다. 예. 야, 참 아이러니한데요. 노산 씨도 이럴 때면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?
저는 그냥 음식을 앞에 보면 푸드파이터가 되고 싶었어요.